올해 마지막 회기가 진행되고 있는 금천구 의회에서도 구정질문을 통해 지역 수건사업 진행 현황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수년간 반복되고 있는 같은 질문들인데 의원들은 집행부에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종합병원 건립과 군부대 이전 사업 지연 문제는 금천구의회 구정질문 단골 주제. 이번 금천구의회 정례회에서도 어김없이 질문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조윤영 의원은 병원 건립이 지연된 만큼 감면했던 토지 취득세 추징을 주장했고,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 세무 계획 승인 가능한데도 이를 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납부하지 않은 취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정 의료재단 위 토지를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공사 미착공 상태에서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감사원 처분 요구 사항에 대하여 법률 관계 등 신중히 재검토한 후 적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강수정 의원은 사업 장기화로 주민들의 피로감이 쌓여가고 있다며 지연 이유에 대해 집행부에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몇 년간 삽도 뜨지 못한 채로 공간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사업 지연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업자인 부영 측에서 서울시 주관부서 협의 의견 등을 반영하기 위한 종합병원 건축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부영주택 내부적으로 검토 및 결정할 사항이 많아 예정보다 사업 진행이 일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군부대 이전 역시 지연되고 있긴 마찬가지입니다. 금천구와 서울시, 국방부 등이 함께 TF팀을 운영하면서 사업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지만 최근 대체 부지 마련, 축소 개발 등의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검토 결과 적합한 이전 부지가 없어 국방부 주도의 군부대 이전 사업은 불가하므로 금천구에서 대체 부지를 확보하거나 현 부지의 도심형 부대를 제한하는 등 우리 구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납득할 수 없는 입장 번복으로 사업 추진이 일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심형 부대는 뭐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이전 부지는 뭐 검토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장애물, 말 그대로 산 넘어 산. 금천구 수건사업이 처한 현실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